1945년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출발했는데요. 이때 함께 설립이 돼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을 해오면서 국민 건강을 지켜온 기업이 있습니다. 최초에 만족하지 않고 오랜 기간 수액 개발을 선도해온 대한약품공업.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Daehan Pharmaceutical has been a part of history since Korea gained independence 77 years ago. The company was founded in 1945 under the name Joseon Drug Chemical Industry and became the first Korean company to manufacture glass-bottled infusion agents. This company develops safe infusion agent containers, and its field of expertise is infusion agents and injections. 네, 오늘은 대한약품공업 이승영 부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응급 환자 그리고 수술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 약품이 바로 이 수액제 링거 꽂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수액제야말로 약품업계에 있어서는 쌀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액제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업체가 바로 대한약품공업이라고요? 네,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는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기업 이념과 함께 설립되었고요. 수액제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였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의 경험과 결실을 바탕으로 수액 개발을 선도하여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국내 최고의 수액 주사제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요. 일찍부터 수액용 용기 기술 개발에도 착수하여 플라스틱 재질 용기 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소개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수액 용기가 여러 번 바뀌었고 또 생산 시설도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는데 요즘의 용기는 어떤 재질을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사용 중인 용기 재질은 non-PVC 재질로 최근에는 수액제 제조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 기업인 독일 플루마트사의 최첨단 인퓨전 백 제조 시스템인 FFS 설비와 특수 디자인된 SFC 포트를 도입해서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인퓨전 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시설을 기반으로 약 200여 종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소용량의 주사제부터 대용량의 수액제, 고품질의 생리식염수 제조 기술로 전문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과 의약 외품을 생산하여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가끔 피곤하면 병원 가서 영양제 수액을 맡기도 하거든요. 네. 그 제품도 그러면 거의 대한약품공업의 제품이었을까요? 네, 저희 제품이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 의료계의 쌀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듭니다. 네, 영양제 또 수액제, 주사제 생산에 주력을 하면서도 다양한 의약품도 생산을 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퇴장방지약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가 바로 대한약품공업이라고 들었어요. 퇴장방지약이 뭘까요? 퇴장방지 의약품은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을 기피하는 품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퇴장을 방지해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어지지 않게 하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게 기초수액제인데요. 우리 회사는 대한포도당 주사액, 대한멸균증류수, 대한아스코르브 주사액 등 약 100여 종의 품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경제성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환자 치료에 있어서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약품인 만큼 퇴장당하지 않게 네. 법으로 잘 이렇게 방지를 해주는 그런 법안을 말하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더 이 수액제와 주사제 생산에 주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사의 역할이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병원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필수 의약품인 수액제 주사제의 공급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수 의약품이 생산 공급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대한약품공업.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도 도전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Thanks to its excellent technical skills, expertise, and advanced equipment, Daehan Pharmaceutical is the leader in manufacturing infusion agents and injections.
Its outstanding technical skills were recognized, and the company entered the global market by exporting to Japan, Vietnam, Nigeria, Mongolia, and Iraq. This company succeeded in exporting its special infusion agent technology to Kazakhstan. It is exporting to Asian countries as well as Central and South America. Its export scale is growing annually as this firm is branching out to all corners of the world. 야, 기술 수출까지 하고 있다니 K-메디슨의 힘을 발휘해주고 계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 각국 해외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한국의 이미지가 K-의약품과 더불어 K-팜에 대한 기대감도 더하고 있는데요. 대한약품 공업 주식의 제품들도 저희가 가진 노하우와 서비스, 현재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예, 수출 외에도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부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또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추구하는 경영 방향은 제품 다양화, 시장 다변화, 사업 다각화입니다. 첫째,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 치료 주사제 제재 연구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둘째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이미 수출 등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들을 확대 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 다각화는 치료제 중심의 현 사업 구도에서 보건 의료 분야 전반에 걸친 구상을 하는 중입니다. What are your future goals? 네, 수액제 생산과 더불어서 다양한 치료제 개발까지 사업 방향을 굉장히 다각화하는 노력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발전 또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또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했다는 대한약품공업, 국민들에게 어떤 기업으로 기억되시길 바랄까요?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는 창업자인 이인실 선생님이 한평생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선구자였습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란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도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온 의약품 산업의 발전이 국민에게 기쁨과 건강을 주고 그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이고 바람입니다. 네,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약품공업.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더욱 성장하는 기업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